근데 왜 이런 질문에 여기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창성 선수가 로우킥도 유명하잖아요. 그 로우킥 직접 체험해보면 너무 영광일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데 뭐 이거 궁금하실 수 있지 않아요? 궁금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 누가? 네? 아 누구도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 근데 정작수 선수가 예전 같으면 네. 아유 괜찮아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화가 좀 나셨나 봐. 혹시 아 근데 혹시나 괜찮으시겠어요 다리가?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혹시나 하세요? 혹시나 제가 때리는 건데 왕이잖아요. 와 전창성 선수를 이렇게 딱 섰잖아요. 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근데 키가 딱 그 저기 볼카노버스키가 아, 볼카노버스키랑 딱 비슷하시네. 네. 뭐 키가 비슷하다 보여서 갑자기 저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가볍게 잘, 진짜 가볍게 잘. 네. 아, 근데 가볍게 쳤는데 무릎으로 찍지 않았어요? 아, 예, 무릎 맞죠. 정말이 정말이. 이걸로 찍어. 아유,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는 어느 정도. 조셉 아, 방금 따라. 조셉 나와. 아, 정말. 너 아마추어 같이 이거. 아유, 나와. 못 나와. 자, 살살. 정말 살살. 아, 너 오. 아, 너 오. 아, 너 오. 이봐봐. 이게 살살이야. 살살해. 내가 이거 진짜 살살했었어요. 내가 다리 나가. 야, 조셉. 내가 이거 다리 나갔어. 조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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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와! 형, 회오리처럼 한 다리 낙법이죠, 낙법. 이거 아프다기보다는 낙법이에요. 아, 맞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